한국방송 뉴스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 안성시 시정설명회가 8일 오전 10시 30분 안성맞춤 아트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정설명회에는 백승기, 양은석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시청 직원, 지역 언론인, 주민자치위원, 노인회장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우석재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이라는 민선 측이 시정 구호에 걸맞게 공직자들이 앞장서고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안성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장 설명회에서 밝힌 안성시 민선 측이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거점 도시 기반 마련,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조성과 맞춤형 일자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보육환경 조성, 체류형 관광 모델 제시, 생활체육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시민안전도시 종합대책 추진의 내용이 담긴 2019 즐거운 변화 10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어 즐거운 변화의 첫 시작은 공무원이라며 시민을 섬기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행사는 안성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식전 공약을 시작으로 우석재 안성시장의 시장 설명 및 신년 다짐을 가진 후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